더 없는 여왕이고 뭐 공주고 뭐 다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어요, 엄마? 공주 여왕, 엄마 해당치 않고. 엄마가 여왕이야. 엄마가 얼굴이 밝아졌잖아, 행복하잖아. 그래, 우리들 마음도 편하고. 편해. 지금의 아버지한테 또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나쁘지만 않았어. 더 이상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그래도 그래 그거야. 좋은 공기에서 또 이렇게 엄마가 너무 병이 많으시니까 또 왜 짐만 지어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속으로 죄송한 생각도 있었고 엄마 생일이 이렇게 안 해요. 네. 그런저런 거 한 것들이 또 우리는 또 고민거리가 됐었죠. 그렇게 얘기해 주니 아주 고맙고 고맙고 좋아. 아 너무 네. 너무 잘 된 거야 엄마한테. 엄마는 인생의 황금기를 지금 맡고 계신 거야. 고맙다. 고마운 게 아니라 울려고 맙죠, 막. 우리가 너무 감사. 아니야,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생 사실. 우리 엄마는 저희가 감사해요. 그래요? 네. 아유, 진짜 더불어서 사는 인생이죠, 보너스로. 그렇게 얘기해주니 아주 고맙고, 고맙고, 좋아. 아, 너무, 네. 저희도 좋고. 큰딸의 협조가 없었다면 두 분은 아직도 전화데이트 중일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는 살면서 우연이라는 걸 못 느껴봤는데 또 엄마는 또 그런 이런 또 그런 일이 정말 드라마 속에 소설 속에 있는 일이 엄마한테 있다는 게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공원 산책이나 이렇게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걸 볼 때 아, 나도 나이가 먹었을 때 저런 모습을 하면 참 아름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엄마한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난 전 너무 박수칠려고 쳤죠. 그래 지금 너무 좋아요. 하루를 사실 때도 얼마나 좋아요. 늘 감사해요. 그래요. 방원도 친구가 엄마 잘 가. 조심해 가. 전화할게요. 당원으로 가지 말고 또 이쪽으로 가. 아 예. 수다 안 떨고 바로 갈게요. 떠들썩하게 왔다 가면 썰물 빠지듯 조용해지는 집안.